6월에 해먹는 통배추 김치입니다. 통배추가 어떻게나 알이 좋은지 내포기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이려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김장김치보다 더 맛있게 길러진 것 같습니다. 통이 엄청도 크게 이게 아마 90일 배추로 키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배추 김치를 맛있게 담가 보겠습니다. 핸드폰에 인증샷 찍고 요즘에 가을에만 김장김치를 해는 게 아니라 여름이고 요즘은 추나치동 사계절 계절의 감각이 없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오늘은 통배추 김치 하는 날입니다. 찰칵 가오세미 농원입니다. 와,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날씨는 진짜로 하늘 좀 보세요. 완전 청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엄청 더 좋아가지고 온갖 까치, 물까치서부터 뻐꾸기서부터 꽁서부터 와 소리들이 꽁꽁꽁꽁 그러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에 이 소나무에 물까치 집을 지어놔가지고요. 까치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제 노랑 낫달맞이기 낫달맞이 꽃입니다. 이렇게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은근히 예뻐요. 분홍 달맞이 꽃도 이쁘지만 노랑 낫달맞이 꽃도 예쁘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농원이 우리 시골집이랍니다. 소나무가 많고요. 주먹나무가 많고요. 매발뚝도 많고요. 요게 매발뚝 꽃인데요. 이제 시루다가 요렇게 되어가지요. 색색이 있습니다. 디기달리스 구경하세요. 엄청 예뻐요. 와, 우리 집에 이런 나무들은 직접 우리 신랑이 갖고 놓는 거랍니다. 소나무서부터 조경도 다 신랑이 해놓는 거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